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관계되는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은 대단히 추상적인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경기도 양주에서 촬영을 마치고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집 서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도 잠자리에 들 것이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진을 감상하시고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들어온 사진 중에 김진영님의 장애 5장 시리즈예요. 5장 시리즈 장애 사진 보입니까 여러분? 좀 컸다가 더 컸다가 더 컸다가 이렇게 5장 6장 예, 5장 이걸 끄면요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어요. 이거 5장 시리즈거든요. 장애 A, B, C, D, E로 왔어요. 대단히 재밌는 사진 같아요. 장애라는 제목 작가 노트가 없어서 제가 파악은 잘 되지 않지만 왜 이걸 장애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추상화 또 사진기를 가지고 촬영하지 않고 작업한 작품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다다이즘을 만들었던 만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나지 위에다가 가위나 뭐 이런 걸 놓고 노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나지가 이제 노광이 되죠. 그런 걸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작업했는지는 저는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대단히 재미있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업을 하는 한국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진을 할 수밖에 없었냐, 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철학적 의미는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자기 당위성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 당위성을 들이댈 때 가치를 엄청나게 가지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사진이에요. 다음 분 이아린님의 오션 2. 오, 이건 초승달이네요. 초승달. 야, 바다 위에 있는 초승달을 찍으신 것 같은데 기가 막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을까? 저도 참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본 인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구님의 추상을 가르는 구상. 김성구님의 작품은 언제 봐도 재밌어요. 이분은 만약에 화가를 하셔서 잘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걸 아마 유화나 아크릴로 이 정도의 표현을 붓으로 해냈다면 분명히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하니 이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뜰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충분히 세계 시장에 나가도 재밌을 만한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는지는 저는 잘 방법론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사진이다. 정말 개성있다. 모마 같은데 뉴욕의 모마 같은데 걸려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것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100호나 200호나 300호나 뭐 1000호나 이런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겠죠.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김남호님의 4분의 4박자. 이 사진도 되게 디지털 이미지 같이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이 사진도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촬영할 수 있는지는 저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좋은 것을 많이 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 사진도 참 대단히 훌륭한 작품 같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김성구님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봤던 우리 그 김진영님의 사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품들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진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작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것이 사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하는 것을 잘 드러냄으로써 가치를 가지는 그림이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네요. 이 광희님의 이연입니까? 재밌어요. 이거 뭡니까? 아, 유상현의 불타고 있는 그림. 공연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공연 사진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진이 재밌어요. 이건 또 누굴까요? 김명숙님의 존재의 의미. 예, 존재, 모든 존재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만, 그 존재가 이름 불리워질 때, 명명되어졌을 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죠. 그죠? 사람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특별한 그림을,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또, 권태희님의 기억의 조각. 아, 이거는 몽타주 하듯이 촬영을 하신 건가요? 또 재밌어요. 또, 화가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감각으로 저희들을 감동시키고 있네요. 아, 이건 뭘까요? 해바라기. 성기섭님. 기다림이네요. 기다림. 이런 작품은 사진이나 포토샵 이래로 많이 본 작품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서라성님의 고요한 사람. 아, 고요한 사람. 예,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진 같아요. 네, 박성순님의 잘난. 하,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죠? 연잎만 가지고 연꽃잎하고 잘 어울려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예. 그건 뭘까요? 김경민님의 지난 가을. 그죠? 이게 이제 이중 촬영일 수도 있고 다중 촬영일 수도 있고 또 포샵에서 사진을 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미난 사진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아하, 이 아리님의 숲, 포레스트 나인. 네. 아, 이런 거는, 참 생동감 있네요. 그죠? 생동감 있는 사진이에요. 집에다 걸어 놓으면 활기가 넘칠 것 같아요. 이는 김상균님의 내일은 없다. 아, 내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특이한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재수님의 이카루스의 늪. 아, 이카루스의 늪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예, 하늘이 이카루스의 늪이다. 전체가 이카루스의 늪이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마찰을 통한 날개로 날다가 결국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떨어져 죽잖아요. 전체가 이카루스의 늪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중 촬영인지 아니면 포샵에서 여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네요. 권정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정지승님의 어플이 입석. 아, 이거 재밌어요. 이 사진 재밌어요. 그죠? 스트릿하게 찍은 것 같은데, 아니면, 사진이 참, 할 말이 많은 사진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옛날 고대의 얘기가 저희들 귀 속에, 사바작 얘기거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훈님의 피안. 이거는 아마 새가 날고 있는 광경이라고 이훈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야, 정말 새의 나는 모습이 이렇게도 지켜지는군요. 마치 진동이거나 고주파 또는 뭐 있잖아요.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들 알아볼 때 쓰는 것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00인 전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추상이라고 하는 장르의 작품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풍경 남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또 지워졌네. 또 떨어졌다. 추상님께 풍경이 남았어. 풍경이 꽤 사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내일이나 또 시간 날 때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힘을 돋구어주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시가 코로나가 3단계로 되어지면 잘못하면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5단계에서 여러분과 함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댓글 부탁하면서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사진 즐겁게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